야,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왔네요. 우와, 오. 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 집 안에 온통 사슴벌레를 거의 100마리 이상 키우시는 브리더분 집에 놀러 왔는데요. 이 들어가서 어떤 생물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렛츠기릿! 유이봇은 한 3시간 정도 거리를 뛰어 왔습니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 드디어 만나네요. 와, 이게. 와, 그냥 이거 여기 사시는 곳이 아니라 그 완전 축양장? 사육방으로. 와,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온통 집안에 사슴벌레 사육을 위한 선반이랑 유충병. 뭐 리빙박스, 심지어 저 베란다까지 엄청 많습니다. 그릇 대신 광고병. 뭐지? 식량은 없으세요? 없죠. 여기 그냥 들어가. 아, 심지어 물도 없어. 짜란. 아, 여기 보시면은 시큰 보이고요. 와, 진짜 사육 두수가 여기만 해도 대략 거의 한 100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여기 뭐두 개. 여기도 지금 요번에 다 털어서 씻어 놓은 거세요? 요것만 해도 100두. 여기 뭐 100두 들어있고 저기 있고 100두. 와, 진짜 그냥 진짜 천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도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어? 아니, 여기는 뭐예요? 여기 다 넘쳐. 아, 여기는 화장실. 아, 화장실에는 없네요, 다행히도. 제가 여기 보시면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옛날 추억이 떠오르면서, 여기서는 안 주무시죠? 아, 여기서는 못 자요. 절대 못 자요. 아,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인진 아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구경 렛츠기릿 하겠습니다. 짜란. 와, 여기는, 여기 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네. 아, 최근에 사육법 중에 이제 BD라고 해서 브리딩 디스크라고 해서 네네네. 병을 뒤집어 놓음으로 이제 내부에 이제 가스 발생되는 건 빠지고 산소 유입은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사육에 더 좋대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적용시켜서 사육을 해보고 있었어. 와, 곤충들 때 꽃은 진짜 성충을 뺄때 1년 만에 딱한 번의 결실을 딱 빛을 발할 때 그렇죠. 예, 네, 그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진짜 수확의 계절이라 가장 이제 곤충 사육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순간인데. 와, 역시 많이 하신 분들은 대충 요령이 있는데 비슷하네요. 된다. 오, 와. 오, 엄청 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왕사슴벌레 친구고요. 그냥 요 정도. 여기. 와, 이번에는 약간 균사에서 나오는 친구거든요. 약간 기대. 야, 얘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나왔네요. 우와, 오.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성충이 되려면은 뭐 며칠 안으로도 나올 수 있을 법하게 벌써 몸의 형태가 잡힌 왕사슴벌레인데요. 어쩔 수 없어요. 톱밥이 아무래도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톱밥을 주로. 와, 또 나왔다. 와, 근데 진짜 크기가 고만고만한데 얘 머리 진짜 특 대두네. 그리고 이네 번째로는 또이 친구도 왕사인가요? 네, 왕자입니다. 드신다고? 오, 뭐야? 뭐야? 와! 와! 자, 여러분들, 와, 이번에는 왕사슴벌레가 성충이 된 친구를 꺼내주셨어요.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몸이 주황 색깔, 붉은스름한 색깔인데, 조금만 있으면 몸이 단단해지면서 검해질 겁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 자, 여러분들, 번데기 방을 짓고 이렇게 전용 상태가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번데기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몸의 형태가 구조가 잡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우아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딱 4월에서 6월달 이 시즌이 진짜 한창인데, 크, 신기하죠? 아, 여기 장수구나. 와, 근데 장수풍뎅이는 왜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곤충인으로서 이제 또 얘네들이 빠지면 또 섭섭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그 진짜 키우고 곤충을 많이 기르는 사람. 우와, 번데기 아파트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이게 진짜 참된 곤충이죠. 얘네들이 진짜 우리나라 참나무 숲에서 최강자인데. 우와, 크다. 여러분들 곤충 하세요. 성충도 있어요. 성충이 되었네요. 진짜 수명이 좀 짧기는 해도 짧게 굵게 멋있게 활발하게 듬직하게 키울 수 있는 이 장수풍뎅이.
와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곤충판입니다. 곤충. 오늘 대박 친구가 있는데 우느님 하면은 거의 마스코트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짜잔. 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오 턱굴기 봐봐.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좋은 구경하고 굉장히 많은 개체를 봤는데요. 사실 극태하면은 우리 우느님 극태 브리더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극태를 많은 분들이 키우면서 근친노대로 우아부전 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비판을 받거나 이제 극태 브리더 분들을 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극태 황사슴벌레를 올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느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부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선별했던 방법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극대양사슴벌레를 기를 때 무분별한 사육 그냥 근친노대보다는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지 약간 종충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팁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육을 하다 보면 이제 부전이 분명 발생을 하는데 그 부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극태는 이제 암컷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암컷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생김새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도 배 나온 사람이 있고 마른 사람들이 있고 한 것처럼 이 개체들 보시면 옆모습만 봐도 만약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아부전율을 낮춘다 하시면은 누구 어떤 개체를 선택을 하실까요? 좌측이 배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체를 선택하시면 좋고 그 두터운 친구는 얘는 이제 배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요. 아 여기 다르네요. 확실히 이쪽이 등 쪽이 더 튀어나오기도 하고 뭔가 두터워요. 아 울긋 막 찌그러져 있다 해야 되나? 예, 네. 네, 되게 거칠어 보이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매끈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뒤에 후손에 부전해 하고 이제 영향이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요. 얘가 우아부전이에요? 네, 얘 우아부전인데 얘도 거의 티도 안 날 정도 날개만 살짝 벌어졌거든요. 아, 좀 두텁게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확률상으로 아무리 좀 깔끔한 친구들 해도 가끔 나오는데 올해는 네. 제가 이제 매년 사육을 하면서 이 부전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서 네.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면 스펙 막 이런 거 있는데 네. 최고의 스펙을 가진 개체를 누대하기보다는 이제 그 아래 단계라도 조금 선별 깔끔한 개체들로 해서 이렇게 누대를 해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이제 사육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거듭될수록 그 우아 부전 확률이 줄어들고 있고 그로 인해 올해는 이제 거의 부전이 방금 보여드린 개체처럼 얘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안정성을 시간만 네. 투자한다면 네, 안정성 있는 암컷들과 수컷들을 이렇게 선별 누대를 하여도 충분히 두꺼운 친구들이 나오고 우아부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경험만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제가 진짜 한숨밖에 없어서 박수! 진짜 올바른 거고요. 사실 극태양사슴벌레가 좋다 나쁘다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나쁜 곤충은 없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슴벌레는 확실하지만 이 선별 누대를 욕심 있게 지나치게 하시는 것보다는 선별 누대를 하실 때 욕심을 좀 낮추고 좀 스펙에 대해서 예치를 낮추고 천천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느님께서 직접 번식한 개체들인데요. 아까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고 귀여워. 이 친구는 이제 그냥 일반 왕사슴벌레를 보면 되고요. 바로 짜잔. 우와. 딱 봐도 그냥 턱이 엄청나게 굵은 친구인데 크기 차이가 워낙 많이 나지만 극태양사슴벌레 이 친구가 우락부락 극태양사슴벌레 유전자가 좀 발현이 많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나름대로 우리 매니아층들 이렇게 극태양사슴벌레 체장형 노멀 뭐 이런 식으로 매니아층들이 많이 형성되었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우느님의 드디어 부자부자에서 이렇게 왔는데 굉장히 많은 개체들 이렇게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키우는 모습 굉장히 잘 보고 배우고 가는데요. 아, 진짜 오늘 극태에 대한 조언 제가 그걸 진짜 듣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먼 길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부자님
이제 자주 연락하고 그랬었는데 오프라인상으로는 처음 뵙는 건데요. 너무 잘생기셨네. 아니 홍차님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사슴벌레를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하시면 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운호스럽다 채널이거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셔서 제 채널도 구경 와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